방송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 채비는 세력주입니다. 세력주. 세력주라고 봐야 되고, 지금 차트의 모양을 보면 뭐 세력주라는 게딱 나와 있죠. 나와 있는 상황이다. 자, 그런데 뭐 주지판이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탐욕 개미들의 돈을 먹고 산다. 특히 세력주는 그렇습니다. 세력들이 뭘 먹고 사겠습니까? 지금 이 채비의 이현 상황을 보면은 실제로 뭔가 손에 쥔게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이 시총 9조에 지금 잘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리보세라닙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이 매끄럽게 가지 못하고 중간에 자꾸 걸림돌에 자꾸 걸려서 넘어지고 있죠. 자, 그러면 마지막 최종 결과에서 걸려서 넘어지지 말라는 그런 법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계속 이제 바라는 거는 뭐 주주 입장에서는 뭐 되겠지. 뭐몇번 걸려 넘었지만 결국은 될 거야. 되겠지. 그런 생각을 하겠죠. 근데 지금 흘러가는 상황들을 봤을 때, 와, 이거 정말 FD 허가라는 게 정말 만만치 않구나. 라는 게 계속 보이고 있죠. 그리고 지금 HB 생명과학의 주가를 보시면, FD 허가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지금. 허가가 날것 같다라고 하고 있는 이런 분위기라면 지금 뭐 바닥권에서 기고 있을 이유가 없겠죠. 세력주라는 거 세력주. 한달 크게 수익을 내고 나면 그 다음에 그냥 박살내 버린다. 와, 이제 진짜 되나 보다 하고 탐욕으로 고점에 매수하는 이런 개인들이 계속 나와줘야지 세력들은 계속 그 세를 키워서 크게, 더 크게 돈을 뺏어 먹는 겁니다. 탐욕 개인들의 돈을 먹고 사는 게 세력들이다. 이제는 예, 계속 당해서는 되겠죠. 세력은 절대적입니다. 절대적. 개인들은 절대로 어떻게 주가를 움직일 수 없습니다. 절대. 무조건 세력이 올려주면 올라가는 거고, 내리면 내린 겁니다. 아무리 재료가 좋다라고 해도 비모 소식 나왔을 때 뉴스가 아주 좋은 쪽으로 막 나왔죠. 그러나 이것도 그냥 보면은 뭐 세력들 고점에 매도하기 위한 그런 소식이었다. 결과적으로 그렇죠. 왜 그럼 그렇게 매도를 했을까? 생각을 이제 좀 해야 됩니다, 이제. 왜 매도했을까? C2 나올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매도를 했거나, 이거는 C1이 나올 수가 없어. 라고 미리 알고 있었으니까 매도를 했을 겁니다. BW 물량도 9만 원대에서 이제 전환하겠다 나왔죠. 안될 거를 뭐 알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지금은 뭐 모르죠. 어떻게 되어 있는지, 도대체 왜 그런지 알수 없지만, 결과적으로는 세력들이 움직이는 방향대로 결과가 그대로 나온 겁니다. 이게 주식의 목적은 돈이어야 됩니다. 돈. 응원해가지고, 야, 이게 뭐꼭 돼야 돼. 이게 안 되면 나도 같이 망할 거야.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주식을 개인 투자자들이 뭐 정보도 부족해 뭐 이런 상황인데, 예, 돈도 뭐 세력들에 비하면 상대도 안 되죠. 방향을 절대로 결정하지 못하는 게 개인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시총을 움직이는 세력들, 얼마나 많은 돈이 있겠습니까? 세력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세력의 의도를 파악해서 세력의 영역에 침범해서 내가 세력이 먹는 것까지 다 크게 먹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자체가 그게 실패의 원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 이제 계속 발전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 왜? 그래서 계속해서, 주식판에서 돈을 벌려고 하면은 어떻게 내가 움직여야 되는가? 내가 자제를 하는 거는 언제 자제를 해야 되고, 뭐 이런 게 정말 공부 많이 해야 됩니다. 어쨌거나 지금 주식판에서 정말 중요한 거는 탐욕이 들어올 때 매수하면은 거의 90% 확률로 필패입니다, 필패. 90% 확률로 필패다. 10%의 가능성을 보고 들어가가지고, 상각하네. 와, 다행이다. 10%의 베팅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개인들이 이 10%의 가능성에 베팅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올라가니까 이제 가는가 보다. 이렇게 하죠. 이런 부분이 진짜로 더 갈지 말지, 이런 부분은 정말로 민감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이게 계속 하려고 하면은 재료가 있어야 되죠, 재료. 근데 얘가 어제 블로그에 이렇게 카틴 이런 것이다 라고 띄웠고 뉴스가 나왔는데 HLB하고 방이 좀 달랐죠, 어제부터. 약간 달랐다. 그러고 밀어올린 흐름이 나왔는데 이거는
지금 아무 재료가 없는 상태에서 밀어붙였기 때문에 재료 없이 19% 날려준다? 이러면은 매도하고 나와야 됩니다, 이거는. 욕심을 낼게 아니고. 아, 이거는 재료가 없이 19%나 올려준다고? 어, 이 횡재 맞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어, 이제 올라가는가 봐. 이제 나는 큰 부자가 될까? 일확천금을 노려봐야지. 안 됩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이 세력들에게 맨날 당하는 거죠. 맨날 당하는 거다. 자, HLB 제가 여기서 매수를 하라고 했죠. 여기서 매수를 하십시오라고 해가지고 막 어떻게든 매수하면은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포착이 되니까 이렇게 매수를 하라고 해서 여기서 매도를 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지금 거의 한90% 수익이 났을 겁니다. 이렇게 딱 따라 한 분들은 한 90%의 수익이 났을 텐데, 야 이거 이제 허가 나면은 뭐 어떻게 될 건데, 예, 그렇게 해서 욕심을 계속 부렸다. 그러면 이제 기도해야죠. 이제 기도해야죠. 되겠지, 되겠지. 예, 그걸 한번 올려줄 거야. 뭐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올려주는 흐름이 나올 만한 뭔가 보이면 따라잡아서 그때 뭔가 조짐 보인다. 그때 들어가서 수익을 어느 정도 내고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된다. 근데 지금 이 개인들, 이게 개인들 본인이 아 잘못했구나라는 거를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올라가니까 계속 갈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요 언저리에서 보통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일확천금을 노리면서 요런 구간에서 사들여 간다. 사들어오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거. 제가 이제 여기에서 이거 뭔가 분위기가 제대로 할것 같다라고 감지한 게 사실 여기서 감지했어요, 여기서. 여기서 감지해 가지고 아, 이거는 제대로 갈 그런 상황이다. 이거는 의지가 확실한 거다. 이런 걸 확인하고 여기서 이제 다시 매수 신호를 드리고 이렇게 갔는데, 자, 여기에서 이걸 맞았죠. 이게 정말로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이렇게 됐지만, 그래서 여기서 다시 매수를 또 이렇게 하라고 해서, 여기서 매도 못한 게좀 많이 아쉽지만, 그래도 여기서라도 매도를 했으니, 그래도 괜찮은 거죠. 계속 지켜봤는데, 요 언저리에서 매도한 거죠. 세력들이 탈출하는 가격대에서 일단은 탈출하고 나왔다. 이 정도면 성공한 겁니다. 성공한 거다. 여기서 매도 못했다고, 난 매도 못해. 이게 욕심이고 탐욕이다. 이게 욕심의 탐입니다. 이상이 감지되면은 내 매수가, 매도가 이런 거 생각하면 돼. 우리 회원님들에게도 매수가 같은 거 생각하지 마세요. 매수가 생각을 하게 되면은 나 여기서 샀는데요. 나 여기서 샀습니다. 이런 거 생각해서는 절대로 이게 매도를 못 합니다. 그래서 예를 다 예시를 들어드리면서 매도를 할수 있는 용기를 제가 드렸는데, 그래도 용기를 못낸 분들은 아마 매도 못했을 거다. 상당히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다. 뭐 본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지금 매도를 하고 났을 때, 지금 상황에서 내가 매도했을 때 얻는 게 클까, 잃는 게 클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나는 여기서 매수했는데요. 나 가격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나는 매도 못 하겠어요. 지금 손실이나 5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난 매도 못하겠어요. 5천만 원이 손실이 1억이 될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5천만 원 손실을 잘라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든 살아나와야 된다. 어떻게든.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기다리다 보면은 기회는 또 옵니다. 다른 곳에서도 온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항상 탐욕이 들어올 때는 찬송가를 부르거나 아니면은 연부를 외거나 아니면은 명상을 하거나 아주 깊게 눈을 감고 지금 내가 이 탐욕이 들어온 것 같은데 내가 지금 매수를 왜 지금 해야 될까 이런 부분을 깊게 한번 생각해 봐요. 그래서 이게 맞다라고 하면 그때 매수를 해야 되는 거지. 뭐이 정도 와 해가지고 뇌동매매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 지금은 어떤 큰 재료로 가는 게 아니죠. 더뭐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당장 아무 재료도 없이, 지금은 아무 재료도 없죠. 장기적으로는 상당히 이게 좋습니다. 한번 이 세력들이 여기로 들어와서
한번 크게 올려주는 흐름이 나올 거다. 자, 가남다음은 카티입니다. 갈 곳이 없습니다. 갈 곳이. 가남다음은 무조건 카티가 움직이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단기적으로 이렇게 19%나 올려준다. 라고 하면 일단은 매도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아 나가면 되죠. 다시. 다시 모아 나가면 그뿐이다. 기회를 주면은 기회를 살리는 게 좋습니다. 세력들에게 자꾸 뒷북 치면은 계속 세력들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러니까 세력과 함께 춤을 춰야 된다. 그리고 우리 회원님들에게 이건 말씀드렸는데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 욕심 좀 버리면 돈이 따라옵니다. 욕심 내지 마세요. 그리고 단기 고점 신호로 볼수 있는 딱 최고점 수 여기서 매도하려고 하면 안 된다. 여기서 매도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거. 고점 신호 보이죠? 공부를 해야 된다, 공부를. 그래서 여기서 매도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요 언저리에서 그냥 매도하는 거죠, 여기서. 여긴 사주는 산도 많죠. 그냥 매도 쉽게 할수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또 다음 기회를 노려야 되는 거다. 움직여야 된다, 움직여야. 그냥 되게 해주세요. FD 허가가 나게 해주세요, 제발. 하느님, 부처님, 제발. 제발입니다. 이번에 이 FD 허가 안 나면 나 큰일 나요. 그게 뭡니까, 그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무조건 HP 믿습니까? 믿습니다. 이렇게, 왜 그렇게 투자를 해야 되느냐? 이제는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해볼 때입니다. 목적은 돈이 되어야 된다. HP를 찬양을 하는 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HP 찬양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내가 주식을 하는 거는 내 재산을 증식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다. 너무 위험해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는 일단 무조건 회피를 하겠다. 이런 마음을 깨달은, 아무리 제가 얘기해도, 그걸 갖다가 본인이 직접 느끼고 깨닫지 않으면 공염불이다, 공염불. 우리 개인들은 붕어입니다, 붕어. 마치 개인들이 상어인 줄 아는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맨날 다 하는 겁니다. 내가 들어가면은 상어가겠지. 상어인 줄 자요, 상어인 줄. 우리는 붕어다. 좀 이상하다 싶으면 무조건 도망가야 되고, 이게 개인 투자자의 운명입니다. 근데, 개인 투자 좋은 건 뭐냐? 덩치가 작기 때문에 기동성 있죠. 내가 뭐한 1억 정도 가지고 있다. 뭐 그까짓 거뭐 매도한다고 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죠. 뭐 5천만 원 1억. 어렵지 않다. 그리고 뭐 10억, 20억 된다고 해도 그 정도 되면은 한 곳에 몰빵한 거는 그거는 정말 안 좋겠죠. 기동성도 떨어지고 위험이 너무 크다. 한 곳에 몰빵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들의 장점은 기동성이다. 근데 세력들은 더 빠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험이 감지되면 얘가 이 손으로 잡으면 못 잡습니다. 이거 순식간에 눈 깜짝하세요. 싹 도망가 버리죠. 그런데 이 세력들도 잡아먹는 속도가 정말 만만치 0.1초 만에 입을 닫아 버립니다. 이게 워낙에 얘가 빠르다 보니까 세력들도 살랑살랑해서 확실한 자리에 입을 탁 닫아버리지 도망갈 만한 그런 상황에서 세력이 입을 닫지 않습니다. 뭔가 유인을 하고 도망갈 생각을 하지 못하게 방심을 하게 만들어놓고 갑자기 입을 닫아버립니다. 그건 잡아먹히죠. 그러면은 제발 입좀 열어주세요. 막 그러죠. 입 열어. 내 돈인데 이게 이제 내 돈이죠. 개인들의 돈이죠. 내 돈인데. 불쌍하다. 개인들 불쌍하다. 그냥 입 한번 열어줄까?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누가 그걸 입을 열어줍니까? 안 열어줍니다, 절대. 입 한번 닫으면 끝입니다, 끝. 끝이다. 볼일 다 보고 나면은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거다. 그래서 이 개인들의 이 위치가 어딘지를 확실하게 깨닫는 게 좋습니다. 우리 개인들은 이런 이 세력들의 의도를 보면서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탐욕으로 매수를 하는 그런 습관은 무조건 버려야 돼, 무조건. 뭔가 이제 분석을 해봤을 때, 이거는 매수해가지고 혹시라도 좀 물린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되면은 시간이 지나면 아주 수익은 나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게 뭔가 안전 마진이 확인이 되고 전망이 보이고 이러면 사가지고 물려도
기다리면 됩니다. 그런 거는 기다리면 된다. 또안 되는 경우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안전 마진을 잘 생각을 하고, 그런데 좀 이상하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면 손절도 할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지 다음 기회를 또 모색을 하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은 HLB를 장기 투자, 현재 수준에서 장기 투자하는 거는 너무나 위험한 발상이다, 이거. 이거 진짜로 제가 너무 걱정돼서 그런 겁니다, 개인들. 어차피 세력들 밥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거 안 되면 끝입니다, 이거는 진짜로. 이제 5개월 남았죠. 5개월 남은 기간 동안에 뭐한 번은 올려주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좀 하고 있는데, 어느 시점에 올려줬지, 과연 뭐, 여기까지 올려줄지는, 이건 모릅니다. 모른다. 나중에 이제 어떤 뭐, CMC 이렇게 해서 북치장구치는 아주 강력한 분위기 형성해서 올려줄 수는 있겠지만, 이 개인들이 여기에서 매도할 수 있게 해줄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때는 없습니다. 거의 없다. 거의 없습니다. 거의. 이 정도 올려주면 개인들, 웬만한 개인들은 병풍 개인들 제외하고는 다 팔고 나옵니다. 제가 봤을 때. 그 정도까지 과연 올려줄까? 아, 제발 한번 올려주기를 좀 바라고 있지만 쉽지 않을 겁니다. 막. 5개월 남은 상황에 지금 웬만한 개인들은, 아직도 눈치 못챈 개인들은, 믿습니까?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개인들은 뭐 눈치 못 챘을 거다. 깨어나야 된다. 깨어나야 된다. 이게 허가 나는 차트로 보입니까, 이게? 이뭐 IR 해가지고 허가 나기만 나면은 매출 2조 4천억이다. 영업이 2조 만든다. 이게 거짓말 아니죠. 허가가 안 나버리면, 아, 안 됐기 때문에 아쉽네. 거짓말이 아닙니다. 거짓말 아니다. 되었을 때는, 그게 나중에 결과를 봤을 때 형편없다 그러면, 아, 우리가 잘못 생각했네, 이러면 되는 거고, 만약에 허가가 불발이 나버리면 그거는 그냥 묻히는 거죠. 아, 되었어야 그것도 성립이 하든 안 하든 하는 거지.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거짓은 아니다. 될줄 알았다. 그러고 올렸다가 지금 뭐 허가 나기 두달 전부터 주가가 이렇게 내려간 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갔다라는 거는 이거 뭔가 안될줄 알았다는 겁니다, 세력도 이미. 그렇지 않고는 이거는 설명이 불가하다, 이거.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세력주다, 세력주. 그래서 너무 100% 믿으면 안 됩니다, 이거. 회사의 이런 이 언론 플레이를 100%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게제 판단입니다, 지금. 여기까지는 정말 좋았죠. 뭐, 시야를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뭐. 시야를 나올 수도 있는 거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뭐 CMC 별일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서 제가 신청을 했는데, 두달 있으면 허가가 날 텐데, 이런 셈이 난다. 말도 안 되는 거죠. 미리 알고 있었다라고밖에 볼수 없습니다. 내부 정보로 알고 있지 않고서는 이런 흐름이 어떻게 나옵니까? 이게 말도 안 되죠. 근데 그걸 탓하면 안 됩니다. 탓해가지고 뭐 얻는 게 뭐가 있냐라는 거죠. 얻는 게. 이게 진짜로 알고 있었는지 몰랐었는지 어떻게 증명할 겁니까, 이거를? 탓할 필요 없다. 이상 움직임이 보이면 그에 맞춰서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오는 거죠. 이게 지금 3만 원대에서 8만 8천 원대까지 와줬는데 이걸 탓한다. 제정신이 아닌 게임이죠. 제정신이 아니다. 주식판을 무슨 뭐 자기 돈 벌어주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아주 순진하게. 그렇지 않습니다. 주식판은 돈 놓고 돈 먹기고 합법적인 도박판입니다. 그래서 누가 잘 속이느냐, 누가 잘 속지 않느냐. 속이는 거는 세력이 되는 거고, 속지 않는 거는 개인이 될 수밖에 없다. 그게 개인 투자자의 운명입니다, 운명. 이런 부분들을 깨닫지 못하면 주식판에서 못 살아남는다. 특히 우리나라 이 주식판 보시면, 이거 뭐 아무 이유 없이 휙 올렸다, 아무 이유 없이 휙 내렸다, 막 그러죠. 특히나 우리나라는 더 그렇다. 미국은 좀 덜합니다, 그래도. 미국은 철저하게 실적에 대한 부분, 전망, 이런 거에 따라서 움직여주죠. 거기는 전 세계 돈들이 다 들어오니까 쉽게 이렇게 작업을 못 건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죠. 우리나라는 특히나 더 그렇지 않다.